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 그 245페이지 기출 문제, 체험 기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그중에 체험 기출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면 이런 물권에 관해서 옳은 거 됐습니다. 그중에 자, 지상권은 본권이죠. 우리 8개 점유권, 점유권, 본권 이렇게 나누고 그중에 특히 크게 2개, 2대 점유권과 본권. 그래서 본권은 점유권 빼고 7개 있다. 소유권, 용인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그죠? 본권은 몇개 있다? 7개.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크게 나누고 본권은 7개가 있다. 그 본권 안에 지상권 들어있죠. 용인물권. 그래서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틀린 지문이고. 2번 여러분 관습법상의 물권 하면 딱 3개만 기억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나오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요세 개만 관습상의 물권이다 하고 그 외에는 요세 개를 제외하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면서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온천은 여러분 지하수 온천권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토지 소유권 일부이기 때문에 온천권은 별도의 객체가 될수 없다는 거. 항상 소유권과 소유권은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일부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인다 하는 거. 온천권은 그래서 따로 물권은 객체가 될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2번도 틀리고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관습상의 물권에서 통행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습상의 물권 하면 요세개 아니면 OX, X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권리공인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란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4번 정답 되겠습니다.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자 주어. 여러분, 무허가 건물이든 일단 건물은 지어졌다 완공한 사람이 최초 소유자다. 자, 무허가 건물을 완공해가지고 이전했다. 양수인은 어쨌든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전 등기 받아야 완전히 소유자가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또 나왔죠. 관습상의 물권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3개 아니면 관습상의 물권 하면 무조건 OX, X. 그리고 요거는 등기가 되기 전에는 소유자가 될수 없다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고 5번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민법상 물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되었습니다. 자,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시효는 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꼭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동 건물 일부도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서 독립된 부동산이 될수 있다. 맞습니다. 자, 한동 건물은 일부도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 의하여 됐습니까? 무슨 행위에 의하여? 구분 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이 될수 있다 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 3번 갑니다. 야, 미분리 과실은 여러분 원래 땅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토지 일부입니다. 근데 땅에 붙어 있어도 토지 일부로 보지 않고 별도로 독자적으로 소유권이 될수 있는 것은 건물. 무슨 물? 건물하고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이 명인방법하고 됐습니까? 수목의 집단이 무슨 방법? 명인방법과 임목법에서 등기된 경우는 따로 소유권의 대상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미분리 과실이 나무를 통해서 붙어 있으면 토지 일부입니다. 붙어 있으면 무조건 토지 일부인데 붙어 있어도 땅에 붙어 있어도 토지 일부가 아닌 거 아까 건물 수목의 집단이 명인방법을 갖추었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냥 수목의 집단 하면 토지 일부입니다. 땅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수목의 집단 하면 토지 일부. 근데 수목의 집단이 명인방법, 임목법 이런 말을 넣으면 별도 건물처럼 취급합니다. 따로 붙어 있어도.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이 나무를 통해서 붙어 있다. 미분리 과실이 됐습니까? 나무를 통해서 미분리 과실이 붙어 있는 경우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을 객체가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농작물은 붙어 있어도 위적법 가리지 않고 토지와 별도로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 토지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자, 분리된 수목은 동산입니다. 분리된 수목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농작물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경작자가 소유합니다. 농지 소유자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경우 끊고, 자, 농작물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농작물은 됐습니까? 위적법 가리지 않고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위적법 가리지 않고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춰야만 토지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틀렸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5번이 틀린 이유는 명인방법을 갖춰야만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등기하지 않은 채 병이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설명 중 틀린 것. 자,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그 우리 기본 이론, 고급 이론 강의할 때 여러분 타인의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을 때, 자, 여러분 갑은 일단 건물의 소유자나 건물의 매수인에게, 이건 미등기일지라도 매수인에게는 소유자 또는 매수인에게는 됐습니까? 두 개 토지 반환을 인도라고 합니다. 그죠? 토지 반환, 건물 철거, 그다음 퇴거 안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을이 병에게 임대했다 했을 때 여러분 갑은 토지 소유자는, 자, 무단 신축 갑이 병에게 임차인에게는 반환 안 되고 건물 철거 안 되고 퇴거만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복합적으로 기출 문제인데, 그죠? 근데 갑의 토지에 그러면 을이 무단으로 신축한 후에, 무단 신축 후에 일부를 병에게 임대하고 요 임차인이고 자기도 일부에 거주하고 있다 했을 때 갑은 을에게 하면 요 두 개 반환, 철거, 퇴거 안 되고 병에게는 오직 퇴거만 되고 반환, 철거 안 된다. 그렇게 살피면 되겠습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설명 중 틀린 거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유자, 건물 소유자,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 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철거 구할 수 있다.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을을 상대로 대지 부분을 인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다. 그죠? 을을 상대로, 자, 건물 소유자나 매수인에게 퇴거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퇴거는 누구한테만? 임차인 병에게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4번, 그래서 3번 틀렸다. 그죠? 소유자에게는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자, 4번 갑니다. 갑이 병을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맞죠? 임차인. 자, 그 다음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 채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아직 등기 안 돼도, 여러분 등기 안 돼도 이전받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뭐 정에게 철거, 토지 반환. 근데 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방 이 문제에 좋은 내용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자, 물권적 청구으로 오른 것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여러분, 그죠? 오른 것인데, 여러분 1번, 1번은 됐습니까? 자, 1번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1번. 여러분, 1번. 물권적 청구는 어떤 겁니까? 침해했을 때 돌려주세요. 반환. 우리, 그죠? 방해하고 있는 건 방해 제거.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방해 예방의 행위를, 뭐를?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돈하고 이 물권적 청구권 내용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돈은 물권적 청구권과 별도로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청구해야지, 물권적 청구권 내용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지. 이런 그런 포인트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죠.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비용은 청구할 수 없고, 비용은 별도로 청구해야 된다. 물권적 청구권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게 1번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오직 뭐다? 물권적 청구권은 오직 뭐? 행위고, 돈은 무슨 또로? 별도로.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번 틀린 게 확 틀렸다. 예? 아니, 틀린 게 아니고 없다가 맞다 말이죠. 없다가.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는 돈 없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간다고. 되겠습니까? 그냥 요 강의 안 듣고 혼자 읽으면은, 이게 왜 맞는 거야? 없다가 아니고 있다가 아니야? 아닙니다. 없다가 맞다가 말이에요. 없다가. 물권적 청구권은 오직 물권적 청구권 안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행위만 해야지, 물권적 청구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돈. 돈은 무슨 또로? 별도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돈은 청구할 수 없고, 물권적 청구권은 오직 행위만 청구하고, 돈은 무슨 또로? 별도로.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물권적, 그래서 결국 그 이 없다가 맞는 이유가 물권, 그래서 1번 만약에 제목 붙이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하는 걸 묻는,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묻는 문제다. 그래서 1번 맞고, 자, 그다음에 2번 갑니다. 그러면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은, 자, 불법 원인 급여 하면 103조. 103조 넘어갔다. 746조 때문에 됐습니까? 둘 다 똑같이 103조에 해당한다. 응? 둘 다 똑같이 잘못이 있다.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넘어갔다. 뭐 채권적이든 물권적 청구권이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있다가 아니고 무슨 다? 없다 해야 맞습니다. 있다 틀리고. 그다음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소유자는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누구한테 넘어가든 특별 승계인이 선의일지라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갑의 물건인데 을이 침탈해가지고 이 소유자일 때 병에게 처분했다. 병이 선이다 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저번에 할 때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갑의 물건인데 을이 침탈해가지고 병에게 넘어갔는데 병이 선이다. 그럼 점유권에 기하여 하면은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점유권은 오직 침탈자. 그 다음에 악의 또는 포괄승계인 이라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만약에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에게 병에게 남았다. 병이 선이다. 선의의 특별승계인 하면 소유권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 무슨 건? 점유권 하면은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가 뭐 소유자는 했죠.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여러분, 방해 제거 청구권은, 여러분, 방해 제거 청구권 이렇게 하면 ING. 됐습니까? 진행 중에서는 이미 끝났다. 종료가 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종료가 됐다. 방해 제거라는 단어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게 ing라니다. 원인과 함께 이미 방해 결과 제거는 이미 결과 제거라는 말은 이미 종료가 되었잖아요. 이 방해 제거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그래서 이 4번도 아까 여러분 그 1번하고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아까 지문 앞에 1번도 물권적 청구권은 오직 행위만 가지고 행사해야지 물권적 청구권 안에 돈이 들어가면은 그런 물권적 청구권하고 관련이 없고 무슨 또로 해야 된다? 별도. 그처럼 이것도 방해 제거도 진행 중에 있을 때 침해 중, 침해가 현존 이렇게 해야 방해 제거. 이미 끝나버렸다. 방해 제거라는 단어는 못 쓴다 하는 거. 그러면 이 결과 제거는 이미 끝난 이미 끝난 이후니까 내용으로 한다 하니까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5번. 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발생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럼 소유자가 상실하면 그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답은 1번으로.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는 돈은 행사할 수 없다 해가지고 4번의 1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4번의 1번 없다 맞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 그죠? 4번 내용 꼭 여러분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도 아까 중요하죠. 3번도 요 선의의 특별 침탈해 가지고 선의의 특별 승계인 하면 소유권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번에는 틀린 것이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 설명하면서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했죠. 그래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지문이 너무 틀립니다. 귀책 사유 요건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침해 사실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 배제 요건으로 요구되는 개념은 방해는 개념상 손해하고는 구별된다 하는 거. 뭐 손해가 발생하든 안 하든 침해만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다 맞다. 그죠? 그다음에 4번 갑니다. 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자, 임차인은 원래 채권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꼭 조심해야 되죠.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하면 없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오직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은 맞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대위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하고 임차인이 직접 하려면 점유권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점유 보호 청구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은 임대인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5번도 조심해야 되죠.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없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하면 없다. 그러나 유치권은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험은 몇 부류를 가지고 낸다? 두 부류를 가지고 낸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 옳은 것 이렇게 했죠. 뭐 그대로 계속 여러분 거죠.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뭐 문제를 풀 때 그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착착착 한 이 문제집을 한 3번 내지 4번 딱 보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뭐 기본적으로 다시 이론 강의 한번 보고 문제풀이 이거 보고 시험장에 가면 거의 비슷한 거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요 기출 문제를 한 3번은 봐야 된다. 무조건 몇 번은 봐야 된다. 3번 보고 그다음에 또 기본 이론 한번 강의 듣고 또 한번 요 딱 기출 문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어쩌이 우리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런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듣고 이렇게 하면 시험장에 가면 비슷한 건 눈에 보인다 이게.
근데 이제 한 번 딱 듣고 시험 치러 가서 합격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선생 뭐 4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했다. 그 사람은 뭐 옛날에 법을 전공했거나 안 가면 은행 다니면서 뭐 민법을 좀 공부했거나 뭐 이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 자, 물권적 청구 옳은 거 됐습니다. 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번 틀리고 2번 타인 소유의 무단으로 신축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 주어. 자,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앞에 설명할 때 앞부분에 갑의 토지 을이 무단으로 지었을 때 자, 무단으로 신축한 자와 그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는 등기가 안 돼도 매수인에 대해서도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점유하는 자는 아직 등기가 안 돼도 철거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그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어쨌든 누구 이름으로 등기했던 등기한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등기한 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저당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이미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여러분 자, 여기서 핵심은 무슨 권자입니까? 저당권자입니다. 여러분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뭐 반환 청구권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여기는 있다. 여기는 뭐 없다 하는 거죠. 다 3번, 4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대한 말소 등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한 자, 근데 만약에 찾아와야 되는데 그 말소 등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등기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한 전보 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아닙니다. 요거 5번 여러분 좀 어려운 지문인데 그죠? 어려운 지문인데 자, 말소 등기 의무자에서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말소 등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여러분 물건은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 넘겨버렸다. 됐습니까? 예를 들면 갑의 것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병에게 넘겨버렸다. 그럼 을에게는 이제 못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에게 병에게 찾아오면 되지 을에게 못 찾아온다고 해서 바로 전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물권자라야 물권적 청구권 가지죠. 그래서 요 유치권은 아까 물권적 청구권은 없고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 그죠? 점유 보호청구권. 그래서 유치권자는 만약 유치권자는 본권에 기한인데 유치권은 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고 유치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요거는 없고 요 뭐 신탁자는 계약 명의 신탁자는 일단은 여러분 그죠? 자기가 법률상 일단 아직까지 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무허가 건물 양수인 이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 못하고 취득시효 완성한 후에 등기하지 않은 자 아직까지 완전히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요 네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한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근데 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요런 저당권자와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 없지만 자기가 설정해 놓은 물건에 다른 사람이 침해하거나 하면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1번 정답으로 나왔는데 이제 이 제기를 해 가지고 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이런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가 안 가는가 해서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설 대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서 요거는 뭐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할 수도 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만약 저당권자로 보면은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지만 이 그렇게
가등기 담보권자가 꼭 담보 가등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어쨌든 물권적 청권 못 가질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럴 때 만약에 답을 하고 싶을 때는 요 1번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뭐 정답 없 모두 정답. 그 원래는 이게 요거는 어쨌든 물권적 청권 없다. 물권적 청권 없는데 만약에 그 하면은 요 1번으로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뭐 1번으로 1번은 이제 저당권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권적 청권 가지는데, 그 처음에는 1번으로 답이 나왔다가 모두 정답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등기청권. 여러분 등기청권은 여러분 앞에서 우리 설명했잖아요. 등기청권의 성질 두 개, 물권적 청권, 채권적 청권. 그럼 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이전 등기청권은 뭐 채권 양도 법리에서 양도될 수 있다. 요 됐습니까? 그래서 등기청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등기청권의 법리에서 양도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등기청권의 양도 나오면은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어쨌든 등기청권의 채권 양도 법리에서 양도될 수 있다. 맞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1번이고,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그죠? 요거 여러분 갑의 것을 을이 취득시효 완성했다. 취득시효 완성해가지고 그럼 등기청권 행사했는데 등기청권 행사하지 않고 병에게 처분해가지고, 그럼 병이 예를 들면 뭐 7년간 점유했다. 그럼 나중에 갑이 야 내 거니까 돌려줘 하면은 앞사람까지 점유를 합산해서 내가 27년 점유해가지고 취득시효 완성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데, 자 근데 등기청권을 행사할 때는 을을 대위해서 행사해야 되지 직접 등기청권 행사 못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점유는 승계하지만 점유는 승계하나 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요 갑이 돌려달라 그러면은 몇 년 점유했다? 27년 점유해서 취득시효 완성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등기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하는가?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건 등기청구권의 양도 법리에서 양도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요걸 어떻게 하냐면 점유는 승계하지만 효과는 뭐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맞다. 2번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에 대한 이전 등기청구권은, 자 여러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이죠. 채권적 청구권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자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면은 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매수하면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인도받아 하면은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 넣으면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에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무슨 적? 금방 앞에 했죠. 채권적.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적 청구권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서 갖는, 어쨌든 뭐 여러분 가등기든 뭐 기본 본등기든 말소 됐습니까? 이미 가등기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 가등기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 그러면 가등기는 돼 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그 후순위 권리자가 그 가등기 말소 등기, 가등기권자에 갖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무슨 적?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 다음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이 매수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잡고 등기하러 갑시다. 공동 신청. 등기소에 손잡고 등기하러 갑시다라고 상대방에게 등기 청구하는 거고,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등기소에 등기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사법상의 권리, 요거는 공법상의 권리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했습니다. 자,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물권 변동은 소유권, 소유권에 한합니다. 그죠?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하는 거. 그래서 요 명인방법으로 공시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수목의 집단, 수목 집단, 미분리 과실. 요거는 이제 무슨 방법? 명인방법을 갖춰야 별도로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요거는 명인방법을 안 갖추면 토지 일부, 예? 토지와 토지 일부, 토지 소유자 가집니다. 근데 명인방법을 갖추면 건물처럼 따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농작물은 처음에 농작물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경작자가 농작물은 명인방법 갖추지 않고 명인방법 없이 경작자가 소유합니다. 경작자가 소유하고, 근데 이 농작물을 이전하려면은 무슨 방법 갖춰야 된다? 명인방법.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번 맞다. 그 다음 2번. 해제 조건부 법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 또, 자, 여러분, 그러면 갑이 일단 을에게 주고, 그럼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여러분, 해제 조건 넣으면 줬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다시, 너가 뭐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시 찾아온다. 이렇게 줬다가 성취되면은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하는 거, 그지? 자, 그래서 해제 조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더라도 조건이 성취되면 됐습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원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맞고. 자, 3번 갑니다. 등기부 취득 시가 완성된 이후에 등기 원인의 실효. 어쨌든 여러분 갑건대 됐습니까? 갑건대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자, 매매로 등기했는데 등기하고 난 뒤에 저 매매가 무효가 됐습니다. 그럼 매매가 무효가 됐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안 돌아가고 몇 년 지났다? 10년. 해가지고 점유까지 했다. 그죠? 근데 맞습니까?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취득시효 한다. 했을 때 이 어쨌든 이 등기된 상태에서 몇 년? 10년. 됐습니까? 등기된 상태에서 몇 년? 10년. 그럼 이 등기가 무효는 실효를 무효라는 이유로 명의자가 자기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하면 갑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등기. 그럼 이 무효죠. 요 병에게 넘어가서 병에게 매매했습니다. 우리 그럼 이 등기도 무효다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몇 년? 10년 하면은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 합니다. 나중에 갑이 나타나더라도 찾아갈 수 없다. 그래서 갑이 야,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 무효야. 그래서 네 등기도 무효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돌려줘라고 갑이 주장할 수 없다. 됐습니까? 실효를 지난 등기 명의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병이 그대로 소유권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의 합의에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이전 보존 등기는 유효하다. 이건 모두 생략 등기, 그죠?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이거는 판례인데, 그죠? 이거는. 그럼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 소유자가, 자, 완성 후 등기하기 전까지는 원 소유자도 그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했을 때 빨리 점유자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원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한 것도 그대로 뭐다? 유효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면 점유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원 소유자는 이제 뺏기니까 건전한 건 말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근데 취득 시효자가 완전한 소유권 이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 돈을 갚았다. 뭐를 갚았다? 갚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원소유자에게 돈 달라. 너가 설정한 거 내가 갚았으니까 달라 할 수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건전한권을 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자는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담보 제한이 있는 됐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한다. 없는이 아니고 뭐다? 있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누가 갚았다? 취득시효자가 갚았다. 돈 갚고 말소해도 원소유자에게 야 너가 설정한 거 내가 갚았으니까 나한테 너 갚은 돈 달라 할 수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이거 판례입니다. 다시 합니다. 건전한권 설정했다. 완성하고 나서 이전 등기하기 전에 원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했다. 그대로 유효. 그럼 만약에 이제 소유권 이전 받으면은 저당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 그럼 만약에 저당권을 누가 점유자가 갚았다. 이전 취득시효로 이전 받은 사람이 갚았다. 원소유자에게 야 너가 설정한 거 갚았으니까 나 갚은 돈 달라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소유자는 지금 자기 소유권 뺏겼는데 그 돈 갚겠습니까? 안 갚겠습니까? 안 갚지.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이유가 제한이 없는이 아니고 뭐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막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